자, 그럼 이제 또 때로는 솔직하게 또 때로는 심도 있게 시장을 바라보는 전문가의 시각, 투자자의 시각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증시 수다 시간인데요. 자, 오늘 카카오페이 증권의 윤정식 부장과 이야기 나눠볼게요.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장 뭐 오늘 이제 밤부터 뭐 지금 시작이 됐지만 미국에서 FOMC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내일 뭐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자, 이것에 선제적으로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좀 투자자분들은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 미국보다 선제적으로 금리 올려야 된다 이런 의견 가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자, 부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네, 우선은 지금 뭐 미국 FOMC가 오늘 이제 밤 돼야 되는데 그러면서 국내 시장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이 사실 좀 관망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금리에 대해서는 국내도 그렇고요, 미국도 그렇고 하반기 정도에는 뭐 1회 정도의 인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요. 그런 코멘트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왔었죠. 뭐 우선 국내 같은 데 보면은 10일과 11일, 그러니까 이번 달 10일과 11일, 10일 같은 경우는 부총재보가 한두 번의 금리 인상을 긴축이라고 보기 어렵다. 뭐 이런 얘기 했었고 11일 같은 경우 하는 총재의 현재의 완화적 통화 정책을 향후 적절한 시점부터 질서 있게 정상화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두 가지 다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요. 이 뭐 그런 표현들 많이 하죠. 운전에 많이 표현을 하는데 우회전하든 좌회전하든 방향 틀기 전에 깜빡이 먼저 켜는 모습들 보여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깜빡이에 대한 부분들이 이 깜빡이가 이제 들어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이 금리 인상을 할 거니까 대비하세요라고 이제 이 표현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국에서도 FOMC가 이제 끝나면서 코멘트가 나올 텐데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인플레 압력이 사실은 좀 큽니다. 유가 같은 경우도 WTI 기준으로 72불까지 갔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지표들도 상당히 좀 인플레이가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하반기에 금리 인상 1회 정도는 뭐 가능성이 뭐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올 4분기 그러니까 뭐 빠르면 10월 늦어도 12월 안에는 금리 인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내년에는 한 2회 정도 또 추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내년 1분기 그리고 그 이후에 뭐 세 번째 인상은 뭐 하반기 정도 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면은 채권 금리는 이런 부분들을 좀 선반영하게 되고요. 뭐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코멘트는 계속적으로 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시장의 충격은 줄이면서 지금 경기는 살아나고 있고 인플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금리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금리가 올라갈 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종목은 은행입니다. 뭐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금리 올라갔을 때 예대마진도 사실은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요. 은행주들 수혜를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보험주인데요. 보험 같은 경우는 이 보험을 가입한 이후에 그 자금들이 뭐 채권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투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품들로도 운영이 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 예금과 같은 금리에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는 그런 안정적인 채권이라든지 이런 금리 연동형 상품들이 가장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금리가 올라갔을 때 보험주들 실적도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금리의 인상에 있어서는 은행주와 보험주 수혜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장님과 함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시그널을 지금 한국은행에서 주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은행이나 보험 섹터를 좀 살펴보자. 미리미리 좀 대응을 하자라는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시청자분들도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장님 오늘 또 제 좋은 이야기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